뭐야? 1일 연속기가 아니야? 1일 연속기? 저거 내가 저랬어 봐. 아, 제주도 더럽게 없네. 어? 아이고, 참네. 계세요.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반가워. 좀 어떠신가요? 좋아요, 너무. 볼펜 한 거 없으세요? 야, 없어요, 진짜로. 그럼 어쩐 일로 방문한 거예요, 여기는? 뭐 끝나도 뭐 한번 좀 확인할 거 있고 서비스. 가끔씩도 아, 조금 고칠 거 있고 저래야 사람이 믿음이 가요. 그럼 그럼. 아. 그 조금 신경 쓰이는 그래도 여기 회참 이렇게 물 내리게 하는 거 비 올 때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소리도 튀진 않고. 좋고. 네. 아, 만족을 엄청 하셨네. 네. 우리 건축주님이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으시다고 괜찮아요. 지금 대화 나누는 모습만 여기, 봐도 일단 마자주로 나오셨잖아요. 어, 반갑다고. 네네네. 다행입니다. 우선 거기 특징이 일단 하나는. 아, 저기 막 너무너무 올라가는 2층 한옥 조금 답답한 것 같다. 처음부터 얘기하셨기에 확 2층으로 안 올리고 중간 스키플러 형태로 해가지고 1층은 조금 낮추고 2층은 조금 반층 정도만 올라와 있는 설계를 했고 그리고 안방 끝에 누마루가 있어요. 누마루는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 앉아있으면은 그 대문이 있는 그 문칸 위에 용마루 위에 산맥이 보여요. 오, 와, 준 마루. 와, 진짜 좋다. 그 사항은 운조루, 그러니까 구례 운조루 그 고택이 있거든요. 거기에 누마루 앉아서 행강채 용마루 위에 그 산맥이 보였던 거 그거 기억나가지고 여기도 그런 테마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설계를 하면서. 근데 마침 잘 되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한옥은 워낙 그 수납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옥보다도 작고 하니까 그래서 그 대문 옆에 광이라고 정말 좋은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는 도면을 그냥 창고라고 썼죠. 그래서 그 팬트리 역할도 하면서 수납도 할 수 있게 가능한 공간 다 이렇게 수납 공간 해드리고 그렇게 설계했었죠. 예. 한옥의 이제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시공을 하시는 거네요. 아, 직접 거주하실 수 있게. 어, 이쁘다. 대표님 문자 들 뭔가 그 틀어지거나 그런 거 없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예, 예. 이런 분이면 맡기고 싶다, 진짜. 아니면 이런 그쵸. 것도 무한실례죠. 챙기면은 벽과 걸릴 수 있으니까. 아, 너무 이쁘다. 네, 말씀만 주시면은 네. 이건 관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뭐 하세요, 저기서? 어? 스케치? 그림 그릴 건가 보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머. 와우! 우와! 멋있어. 사무실 여기 일주일에서 자리 잡다 보니까 이 동네가 정말 유일하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골목 구성은 조선시대부터 생긴 그대로 남아있고 그 60년대, 70년대에 지었던 주택, 뭐 그 사옥, 뭐 다양한 정말 시대의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이 낡은 동네 거의 슬럼이지 않냐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낡았지만은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모습을 스케치로라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 와요? 비가 딱. 어머나 또 그림처럼 비가 맞았어? 야 진짜? 마무리를 짓는데 하나 찍고 보고 진짜 그 순간에 비 오기 시작했어요. 저거 내가 저랬어 봐. 아, 제주도 더럽게 없네. 아이고 참네. 안녕하세요. 저 그냥 자들 된장찌개 하나 할게요. 자들 된장찌개. 예, 거기에 생계란도 하나 주세요. 자돌 된장에 생계란 넣어달래. 입맛은 완전 한국 사람이네. 여보세요. 좀 빨리 얼른 먹고 갈게요. 예, 예. 아니, 아무래도
돌아다니는 시간도 많고 뭐 현장도 갔다가 뭐 그래서 조금 뭐 시간도 놓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가는 김에 뭐 조금 후딱 먹고 그런 경우 있으니까 혼자 먹을 때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식사 드시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어, 근데 나 이렇게 먹는 분 처음 봤어. 보자, 보자. 어떻게 드시나 보자. 덜 짜고 좋을 것 같아, 진짜. 어느 날 누군가가 생계란 거기 안 먹어가지고 내가 먹을게요 그냥 하고 그냥 찌개 넣었어요 뜨거워가지고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특히 누룽자가 확 터지는 순간에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근데 맛있을 것 같다 와. 많이 따라하겠다 아 맛있겠다 야 저렇게 공간 놓고 그치 공간 놓고